오늘 우리 집 식사는 간절미 회 김밥인데 여기에다가 이제 두부 범동 두부전을 곁들여서 먹을 거예요. 이 범동은 그 칼슘과 철분이 듬뿍 들어 있고 노화 방지를 주고 베타 카로틴이 풍부하고 아주 이건 이제 간절미는 아주 이게 좋은 식품이에요. 이것도 이제 김밥은 특별한 김밥이에요. 썰어서 접시에 올릴 건데 참 봄동이 푸릇푸릇한 봄동이 두 단백질 식물성 단백질을 위해서 올려져서 같이 김밥하고 또 냉이국을 끓였는데 냉이국하고 곁들여서 냉이 된장국에 무 넣고 간절미 떨을 달인 물에다가 냉이 된장국을 끓였어요. 그래서 이 회, 간절미 회랑 회에는 또 미역을 넣었어요. 미역하고 이 그 무를 같이 넣어서 간절미 그 회를 이렇게 했는데 이 저기 식초에 무와 이 미역이 들어가면 엄청 궁합이 좋다네요. 또 오늘 이렇게 텃밭에서 나오는 야채와 여러 가지 작물을 가지고 맛있는 점심을 차렸습니다.